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재앙입니다. 오늘 12월 27일 수요일인데요. DS 탄생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10% 가까운 조정 흐름을 보이고 있죠. 제 이러한 흐름 속에서 DS 탄석 보유자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DS 탄석 현 과대 낙폭 위치를 언제쯤 턴어라운드 시킬지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 이번 영상 모두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DS 탄석의 경우에는 바로 어제 스톤브릿지 이 사모펀드 회사의 보호회수 물량이 대략 420,000주가량 풀리면서 어떤 흐름이 나왔어요? 마이너스 10% 이상 강한 조정 흐름이 나왔습니다. 어제 조정 흐름에 이어서 오늘의 경우에도 마이너스 10%가량 추가적인 폭락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러한 흐름이 도대체 왜 나오고 있냐? 수급 현황 한번 체크해보시면 지금 외인과 기관들의 대량 매도세가 3일 연속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외인과 기관들의 매도세가 이어지는 이유는 DS탄소의 경우에는 공모가가 얼마였어요? 10만원이었습니다. 공모가 최상단 구간에서 청약을 받았었는데 이 외인과 기관들은 청약을 통해서 매집한 물량 이 10만원에 매집한 물량들을 지금 바로 던지고 있는 거예요. 어제 같은 경우엔 낙폭 흐름이 확대된 만큼 앞으로의 리스크에 대비해서 앞으로 추가적인 폭락 흐름이 이어지며 손실 볼 수 있는 이 리스크에 대비해서 지금 외인과 기관들의 대량 차익 실현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외인과 기관들의 투매 흐름으로 지금 DS 탄석이 강한 조정 흐름을 보이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DS 탄석의 경우에는 신규 상승 중인 만큼 앞으로도 이 보호회수 물량이 어디에서 풀리고 얼마나 풀리는지 여부를 실시간으로 체크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스톤브릿지 이 사모펀드 회사에서 대략 420,000주의 보호회수가 풀렸는데 어제는 비교적 하방 경직 흐름을 보이면서 옷장 들어서 시세를 말아 올린 모습이에요. 하지만 오늘은 추가적인 낙폭 흐름 바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옷장 들어서 반등 흐름이 이어지며 오늘의 하락 흐름을 메꿀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물론 양봉으로 마감한다는 게 아니라 이번 음봉 흐름의 절반값인 33만원 부근까지는 오늘 장 막판 부근에 올라올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DS 탄석 보유자 여러분들은 절대 현 위치에서 손절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겠고 이렇게 시세가 과대 낙폭된 자리에선 어떤 게 들어오죠? 저가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시세가 과하게 내려온 자리에서는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기술적 반등 위치를 이끌 수밖에 없는 만큼 DS 탄석 보유자 여러분들은 현 위치에서 절대 일희일비하시면 안 돼요. 시세가 올라가더라도 절대 일직선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단기적인 조정 흐름이 동반되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이 단기적인 조정 흐름이 나올 때는 보통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40%가량의 조정 흐름이 발생한다는 점 이전 또한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DS 탄석 매도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시세는 말아 올려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는 순간 시세는 말아 올려지고 여러분들이 다시 고점에서 매수하는 순간 시세는 내려올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변동성을 공략하는 변동성 플레이어가 되자 제가 이 점 분명히 말씀드리겠고 그렇다고 오늘 DS 탄석 무조건 매집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신규 진입 노리시는 분들과 지난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비중 추가를 노리고 있을 텐데 현 위치에서 무조건 매집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시세가 과대 낙폭된 자리에선 단기적으로 한번 튀어 올랐다가 추가적인 하락 임펄스가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이렇게 하락 초기 구문 자리에서는 무조건 섣불리 진입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이 진입하는 시점은 반등 흐름 이후에 추가적인 하락 흐름이 연출되고 이 하락 흐름이 진정되는 구간, 즉 앞으로 신저점 구간인 30만원 부근까지 다시 시세가 이탈되면 정확하게 매집하시면 되는 거고 비중 추가하고 싶으신 분들도 확실한 비중 추가 타이밍으로 DS 단석 앞으로 저점에서 매집 끝내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DS 단석으로 지금 크게 손실 보고 있으신 분들은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분명히 바로 어제 12월 26일 화요일날 제가 어떻게 드렸어요? DS 탄석 49만원 이상에서 전량 매도하라고 분명히 매도 타점 확실하게 잡아드렸어요. 자, 49만원이면 어디에요? 지난 최고가 자리 49만 5천원 바로 아래 자리에서 정확하게 매도 신호 잡아드렸는데 보호회수 물량이 본격적으로 풀리기 시작하고 앞으로 외인과 기관들의 차익 실현이 이뤄질 수 있는 구간에 진입한 만큼 앞으로의 단기적인 조정 위치는 피하고 조정 위치의 끝무렵에서 재진입하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바로 어제 DS 탄석 49만원 이상에서 전량 매도 신호를 들은 거겠죠? 근데 아직도 이 텔레그램방 입장 안에서 DS 탄석의 정확한 매매 타점 놓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챙길 수 있는 수익은 안 챙기고 피할 수 있는 손실은 정토로 막고 있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제 이분들 지금 당장 이 텔레그램방 빠르게 입장하시면 돼요. 이 방 어떻게 입장해요? 텔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위폰으로
텔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DS 단속의 흐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다가 앞으로 추가적인 낙폭 흐름이 이어지면서 상승 초기 국면까지 내려오면 지난 고가의 물신 분들에게는 정확한 비중 추가 타점 알려드리고 이번에 신규 진입 노리시는 분들은 정확한 신규 진입 단가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DS 단속 반등 흐름 이어지면서 앞으로 상승 추세 확보되면 이 상승 추세의 최상단 구간에서는 정확한 매도가까지 이 텔레그램방 안에서 실시간으로 잡아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빠르게 입장하시면 되겠죠? 이번 어떻게 입장해요? 텔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우리 번호로 텔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DS 단속 진행 텔레그램방 바로 입장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의 경우에는 그냥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 제발 수익 좀 챙겨가시라고 이렇게 정확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있는 만큼 지금 당장 텔레그램방 입장해서 앞으로 DS 단속의 정확한 매매 타점 확실하게 받아가시면 돼요. 자, DS 단속 앞으로 반등 위치 나오면서 강한 시세 분출자리 연출되면 제가 앞으로 DS 단속의 매도가는 어떻게 잡으면 된다고 했죠? 크게 세 가지만 보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로 DS 단속 보호의 수물량이 어디서 풀리고 얼마나 많이 풀리는지 이거 실시간으로 체크해야겠죠? 최대 주주 보호의 수물량이 어디에서 풀리고 얼마나 많이 풀리는지 앞으로 실시간으로 체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시세 분출 자리가 나오면 라운드 피겨 자리에 도달할 텐데 이 라운드 피겨 자리 50만원 부근에 저항이 얼마나 강하게 발생하는지 이 여부도 실시간으로 체크하면서 DS 단속의 매도가를 잡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저점에서 매집된 외인과 기관들의 차익 실현, 대량 수익 실현이 어디에서 추가적으로 이어지는지 이것 또한 확실하게 체크하면서 이 세 가지의 여부, 이 세 가지의 매도 전략으로 앞으로 DS 단속의 정확한 매도가를 잡으면 된다. 하지만 앞으로 DS 단속의 매도가보다 더 중요한 건 현 위치의 정확한 매집 타이밍인 만큼 아직도 진입 안 하신 분들은 앞으로 추가적인 낙폭 위치에서의 정확한 신규 진입 단가 확실하게 받아가시고 DS 단속 지난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확실한 비중 추가 타이밍 앞으로 추가적인 낙폭 위치에서 확실하게 이 텔레그램방 안에서 받아가시면 되겠죠? DS 단속으로 지금 크게 손실 보고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애초에 제 지난 영상 시청하고 12월 26일날 문자 하나 보내서 이 텔레그램방 입장했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DS 단속으로 보고 있는 손실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점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지금이라도 상승 초기 구간까지 내려왔을 때 확실한 대응 방안 가져가신 다음 앞으로 나올 상승 추세에서의 수익 DS 단속 300% 이상의 수익으로 마감 지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텔 이렇게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신 다음 앞으로 DS 단속의 정확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받아가시면 되겠죠? 텔 이렇게 적어서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69-9671 위폰으로 문자 빠르게 남기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이 텔레그램방 바로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010-469-9671 위에 전화번호 나와있으니까 지금 당장 텔 이렇게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세요.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강조 드렸는데 나중에 DS 단속 단기적인 낙폭 흐름 이어지며 상승 초기 국면자리 형성하고 시세 분출자리 나오며 다음 라운드 피겨 자리인 50만원까지 올라왔을 때 지난 저점에서 매집을 못해서 강한 상승 추세 나오고도 아직도 수익을 못 챙기고 손실 중이다 이러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시세 분출자리 나오고 강한 조정 위치 나오면 지난 최고가 자리에서 매도를 못해서 수익을 못 챙겼다 여태까지 보고 있었던 수익 한 번에 없어지고 손실로 바뀌었는데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이러시는 분들 없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텔 이렇게 적어서 문자 빠르게 당기신 다음 DS 단속의 정확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받아가시면 돼요. 제가 그냥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이렇게 DS 단속의 정확한 매매 타점 확실하게 잡아드리고 있는 만큼 지금 당장 아직도 입장 안 하신 분들은 텔 이렇게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세요. 어디로? 010-469-9671 위에 전화번호 나와있죠? 위폰으로 텔 이렇게 적어서 DS 단속의 정확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받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DS 단속의 경우에는 현 위치 정말 중요한 자리예요. 앞으로 30만원 부근을 강하게 이탈하면 어떤 흐름이 나올 수 있어요? KNS처럼 강한 낙폭 흐름 이후에 반등 흐름 잠시 나왔다가 추가적인 하락 흐름이 나올 수도 있고 만약 DS 단속이 앞으로 30만원 부근을 유지하면서 터널런드 시세가 나오면 LS 머티리얼즈와 같이 단기적인 조정 흐름은 나올 수 있지만 빠르게 시세를 회복하며 저점 대비해서 700% 이상 올라올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두 가지의 시나리오가 앞으로 DS 단속에게 남아있는데 현 위치에서 강한 낙폭흐름이 이어지면 추가적인 낙폭흐름이 이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신저점 부근에서 정확하게 진입하시면 되는 거고 앞으로 반등 위치 강하게 나오면서 전형적인 상승 국면이 연출되면 이 상승 국면의 최상단 구간에서 확실한 매도가로 300% 이상의 수익 가져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DS 단속 전용 텔레그램방 빠르게 입장해서 DS 단속에 정확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받아가시고 제가 이 실시간 텔레그램방 안에선 DS 단속의 매매 타점뿐만 아니라 이렇게 매일같이 5%에서 20%의 수익 노리고 매매 타점 잡아드리는 단기 종목들의 수익까지 함께 챙겨드리고 있어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CCS, 모비스, 웰바이오텍 이 세 종목으로 단 하루 만에 20% 이상의 수익 안겨드린 만큼 앞으로 DS 단속의 수익뿐만 아니라 이렇게 매일같이 메리트 있는 단기 종목들의 수익까지 함께 챙겨가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이 텔레그램방 빠르게 입장하시면 돼요. 이방 어떻게 입장한다고요? 텔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010469 고객출의 위폰으로 지금 당장 텔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바로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이해하셨죠? 010469 고객출의 위폰으로 지금 당장 텔 이렇게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이번 달 12월에 두산옵틱스가 실탄 4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이 종목 아직도 안 잡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삼성, 미래에셋, 신한, 한국, 키움까지 저점에서 이 종목 거래량 터트리면서 쓸어담고 있어요. 자,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왜 쓸어담고 있냐면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주체가 누구죠?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주체가 바로 이 증권사 애들이에요. 그래서 삼성, 미래에셋, 신한, 한국, 키움까지 저점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을 때 거래량 터트리면서 이 종목 쓸어 담고 있습니다. 자,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호재인 인수합병 호재. 이 호재 때문에 어떻게 돼요?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10배 이상은 올라가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종목 또한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로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10배 이상 올라왔어요. 근데 바로 이번 달 12월에 앞으로 3거래일 이내로 두산옵틱스가 실탄 4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바로 이 종목은 어떤 흐름을 보이겠어요? 인수합병 이슈가 기사화되는 순간 무조건 현 위치 대비 10배 이상, 1000% 이상의 수익은 가져갈 수 있는 만큼 제가 이번 크리스마스 연휴 맞아서 두산옵틱스가 4천억을 들여 인수하는 이 종목 바로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오픈해드리고 있는 만큼 지금 당장 저점에서 박스권 상단권 돌파하면서 다음 달에 본격적으로 시세 분출자리 연출되며 1000% 이상 올라가기 전에 저점에서 바로 이 매집주 빠르게 매집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구독,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의 리폰으로 구독,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두산옵틱스가 실탄 4천억 들여서 인수하는 이 종목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구독,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의 리폰으로 구독,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두산옵틱스의 인수 후보군 바로 이 종목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 위에 전화번호 나와있죠? 자,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